사도 바울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나 어떤 자세로 예배하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는 참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여자만 그런가요? 남자들도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도 그렇지만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 때 6살 된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유치국에서 보내준 영상을 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딱 틀어주었더니 얘가 영 딴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예배 찬양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카메라로 그 딸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대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가 자기를 카메라로 찍는 걸 보고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공개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세 똑바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다들 웃었어요. 지금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느 분이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전해 주셨어요.